ยินดีต้อนรับไม่ฮัลโหลครับ맡겨야겠는데 코리아 호수 지역은 먹을 거예요. 그때 짓고 그래야겠지. 그때 다질 쯤 됐어. 돈도 다 모이겠네. 정관 되게 많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존나 많아. 궁하. 궁하, 어서 와요. 아직 종교도 못 만들었네. 이게? 바이에테 바교 와 후원 완성. 저 지금 문화력 122에요 키키은 무슨 만박지근급으로 문화력이 나오뇨? 이게 자유 포텐터지면 이렇게 못 막으면 사실 이게 정상이지. 그 견제 없이 크면
저기서 만박 끓으면 캬. 근데 땅 두 군데는 덮일 수 있겠다. 네, 왼쪽에 하나. 신앙인가요? 존경 아니요? 존경하는 스페인이 깔짝대는데 도시에서 나오는 타이머지. 스페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알아? 저거다 향가라 뭉갠 거. 어, 향가라 뭉갠 거. 사막사. 스페인을 죽이면 되거든. 너네 까먹으면 안 돼. 이문명 스페인 넌선을 넘었다. 유유가 가장 강한 아라비아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신기하네. 이문명 조상의 문명이에요. 그냥 상의 문명이 아닙니다. 예, 조상의 문명. 내가 사기 문명이라 하는데 이후에 조상이 되고싶다. 낙타궁수랑 채식 차이가 뭔가요? 위대한 장군 점수랑 뭐 이것저것? 네, 다섯 턴 후에 러쉬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땜에 캐시가 더 세겠네. 캐식 전투력이 약함 기동력 매우 높음 위대한 장군 점수 보너스. 낙궁 전투력 높음 기동력 높음. 메디나 같은 도시는 어떻게 타이로 쓰나요? 아니 뭐 언덕 두 개 석재 공장 있고 오아시스 떠먹어야지. 메디나 진짜 황량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긴 자유라. 석유 나올 때까지 중거. 아니 전문가 넣으면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낙타궁수라는 게 또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한입할 준비한다. 도시 더 펴주실 수 있나요? 고수 플레이 보고 싶어요. 네, 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운나게 많이 필 겁니다. 안 그래도. 나 행복도 남으면 뭐야? 무조건 정복이지, 그지? 그것도 확장이거든. 말이 일본에서 온 건가요? 여기까지 모르겠네요.
아, 놈놈의 이번에 낙타공수 찍어도 될 것 같아, 그지? 딱 그 응로 두 개 자르고 이제 낙궁으로 쓸어버릴 차례만 남았군요. 상업이 나오면 자유인데도 스피드가 빨라서 좋아요. 할라가 다미. 어이, 넌 용도 팩이다. 둘 준비해라. 에드윈 기병대야, 낙타공수는 질 수가 없지. 어우야. 외교는 원래 창과 화살로 하는 것이다. 92턴 만에 대사기네 키키읍. 알구나. 아라비아식 외교도구 시미터. 베이지 이만구다이 보는 느낌이다. 아시리아도 세네요. 네, 낙타 앞에선 의미 없었죠. 진짜 의미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왜? 언덕도 넘어다니는 킬리나궁이라니. 그렇지, 킬리나궁은 또 얘기가 다르긴 해. 낙타도 하나면 무섭긴 하더라 키키에도. 근데 피라미드 어디가 가져가? 몰라?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성인 남성 머리 물어서 내동댕이 치는 거 본 거 같은데? 낙타가 그렇게 센가요? 낙궁 하나 시원하게 터지고
사람이 종이마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땀노람 키키읍. 와 아스르 디그. 안 죽어도 될 걸 죽은 것 같은 기분이 드네. 괜히 사막에 배가 아님. 상대방은 석궁의 머스킷이네 디그. 펄스스드 살인장. 신난이도라 AI 들이 테크가 한 일. 오늘은 사기가 덜하네. 아, 뭐 엄폐가 몇 개야? 자칭 멀티. 눈 한 칸이가 좋지 않나? 왜? 사슴 하나 더 먹어서. 뭔 생각이야? 왜 대포가 있냐? 이야 대포 나왔다. 불멸자만데도. WA 킬리 나쁨. 테크가 AI가 밀릴텐데. 아시리아가 화학을 빨리 뚫었네. 역시 신인가? 어우야 비싼 거 들고 온다. 아니 엄표 2단 머스킷 시오 키키읍. 몇 방 때려야 되는겨. 킬리가 킬리만자로인가요? 네. 야, 나 돈 좀 줘봐. 관대나마다치유. 네이에서 마군. 없다. 효과가 무엇이길래 사기라고 하나요? 일단 타일 자체가 사기고. 언덕 이동 시 이동력 소모 없음. 이었나?
그리고 언덕에 있는 이 공격할 때마다 전투력 10 올라가. 산출량도 존나 좀. 완전체지. 와. 근데 후지산 먹는 건 거의 못 봤네. 후지산은 보통 산에서 나와서거든. 후지산 있는 거 맞음 키키. 산이 아니라 섬. 진짜 크라토키아보다 못 보는 게 후지산 같음. 대를 더 버티니까 진전이 잘 안 됐네. 후지산은 섬에서만 나옵니다. 진짜 안 죽는다 디귿트. 후지산도 진짜 까다롭네요. 출연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편이네. 하는 진짜 툭하면 대항한 가운데 처박히고 혹시 도시 더 피시나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해주셔서 감사해요. 인디 딴. 열한 것까지. 인디 딴. 자, 뭐가? 관대나. 바기. 바기오. 바이에. 바기오. 바이에테. 맞아. 인도네시아는 맨날 뻑큐래요. 뻑큐가 아니라 빠기오입니다. 빠기오랑 뻑큐랑 달라요. 인도네시아도 진짜 은근쌈 좋아. 대정하자 뭘. 아, 엄폐 어디서 나는지 알겠다. 한계야, 인도네시아는 엄폐네. 사실상 무특 아닌가 유. 머포에도 엄폐 다 있고. 너 공성탑 출신이야 보니까. 출신 귀한. 엘리트 출신이네. 속도가 안 나네. 아니 뭐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건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크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서 안 나고
그냥 전쟁하면서 돈 좀 벌고 아시리아 병력 깎으면서 돈 벌 기회를 만들게요. 근데 두루사르키 앞에 강이 경험치 셔틀인가 힐 천연 요새네요. 강이 방어하기 진짜 좋아. 슬슬 엄폐 없어집니다. 아 이거 부수려면 씨 플레이할 수 있어요. 어 강들이 박네. 그만 꼬라 박으시죠. 아, 데미지 소름 돋네. 아, 돌. 만난 도시국가마다 좋네요.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샤카 도움 받을 때 됐지. 마예트 남충이 어 뭐야? 이사벨 멸망. 이런 거 멸망당하면 너무 좋죠. 이사벨라 알바끼하러 오네요. 딱히 상관없어. 이길 수 있는 애들이. 바란 또얀 알릴리론 이토 나완 이토 나완 아 힙해 진짜.
또 나오네. 특히 낙궁도 만만치 않게 터나오는 유닛이긴 한데. 이게 안 죽는다고? 어이가 없다 그거. 진짜 어이가 없다. 맷집 오지네. 죽냐 혹시? 설마 대포한테 두 대 맞는다고 뒤지겠어? 펑펑 새로운 마군이 강모 대포가 그냥 안 때리네. 아, 씨발. 할인 미스다. 아니 이런 실수 할 필요가 없는 실수인데. 평온의 농장주 더 좋아하진 않는데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브로를 깔까 차라리. 해설을 못 줬구나. 적대적이래 뒤질라고. 되게 마음에 드네 솔직히. 한국 박람회 낙타공수 좋나요? 데미지는 센데요. 유통기한도 오래가고. 근데 한 대도 안 쳐맞고 상대방을 누워팰 수 있는 사기 유닛이에요. 좋다고 모른다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절대 굳이다고 말하면 안 돼.
거기에 킬리까지 안 좋을 수가 없지. 해군이 꽤 많네. 키키의 짤짤이 오지네. 딱 그런 느낌으로 쓰는 짤짤인 거지. 아, 피해 없이 적군을 조진다는 점에서는 정말 사기 유닛인 거죠. 이런 유닛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칸, 그리고 칸대 개 짜증나게. 아, 칸이 아니라 애식댄 그리고 낙궁. 일하. 사람이라면 벌써 뒤집어졌을 테. 어떻게 짤짤이가 가능한 거 클리 때문에 그런 강도. 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원딜인데 공격 후 이동이 돼요. 말까지 타고 있으니 너무 사기야 키키. 헬기도 도시 탈취 불가 패치 전에는 좋았었는데 우. 여러모로 타격을 많이 입긴 했지 헬기가. 근데 헬기는 그런 느낌으로 쓴다는 유닛은 아니라서 이제 약탈 머신이지 이제. 왜 이렇게 돈이 없어? 퍼지고 있네. 누구한테 퍼지고 있지? 봐봐. 지옥의 카이팅. 아라비아 노래 오피.
그래도 강을 끼고라도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완충이 되는 건가?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지옥도였을 때 이 아랍스러운 곡에서 이상하게 라스푸틴의 멜로디가 들리는데. 왜냐면 그 라스푸틴이라는 음악 자체가 아랍의 그 전통 음악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옛날엔 잘 키운 장건병으로 탱크 막 나올 때 탱크도 썰었던 기억이 있는데 소드마스터 요새는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죠. 밸런스 막장이네. 그래, 조사균이 있다니까. 운명 6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아 물론 운명 6도 비슷한 유닛 있죠. 부사크라고. 애아이 입장에선 존나 억울할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처맞고 있으니까. 이응이응. 트럭 장건병 꽤나 강해서 승 올버프 받고. 그러니까 말했잖아. 키키의 사람이었으면 벌써 뒤집어졌을 거라고. 피곤할 것 같아. 이스탄불까지 가야지. 예배까지 먹을게. 어찌나 피곤하게 느껴졌는지 다섯 골 주고 평역 제안하네. 아 근데 내가 지금 도시가 10시티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많은 여기요 스페인님? 미쳤어요 혹시? 행복도 30이 봐라. 이것이 바로 아랍이야. 이것이 바로 후원 마스터.
뚫린다. 이번 공격이 병참이었나요? 네, 병참. 얘는 병참보다는 사거리업이 조금 나아요, 참고로. 아, 그렇구나. 확실히 사업이 쓰긴 편하긴 하던데. 턴마다 피비복이랑 키키은. 낙궁 카이팅은 만리장성 상대할 때 빼고는 진짜 쓰는 입장에서도 상대 빡칠 것 같은 키키은. 치은. 이응 이응 손이 많이 가보임. 가해자 피해자 서로가 피곤함. 네, 애초에 장군 점수랑 애들 레벨업 해가지고 살살살살 조지는 게 목적이라. 내가 꼭 피곤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 재밌으면 재밌지. 원래 게임은 남 괴롭힐 때 재밌는 거. 일카, 온다노 마이클 슈누. 아라비아는 전통인가요? 자유인가요? 자유가 좀 더 잘 어울려요. 행복도가 많이 남아서. 불행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어서 도시를 존나게 많이 피고 골드도 많이 주는 종특이거든요. 이거 오아시스랑 바자르 자체 골드가 높아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자유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만수르 키키에 만수르 메타지 이거. 정확히 그겁니다. 만수르 메타. 돈으로 다 사는 거. 자금성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바이에테 이니게 마.
죽나 보네. 아이 웃으면 귀찮게 씨. 네, 여기는 계속 이어지고 이거 죽을려나? 머스킷한테 처맞고 뒤질 수도 있어가지고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꺼내거든.